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타코? 한국에서도 접하기도 쉽고 저도 평소에도 그냥 간편식이나 간식처럼 좀 즐기고 있는 편이라서 멕시코 하면 일단 데킬라가 좀 떠오르고요. 예전에 멕시코산 데킬라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그 붉은 사막에 선인장 서 있는 거에 멕시코 그 모자 뭐라 그러죠? 책 넓은 거? 그거 선인장에 탁 얹어놓으면 그게 멕시코 나초 나초 아니면 뭐 타바스코 이런 거? 매운 고추? 막 이런 거 다 음식이네? 카우보이 모자 쓰고 헝가리 하는 이렇게 솔 달려있는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입고 총싸움하고 그런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아즈텍, 아 그것 때문에 좀 그런 문화 유적들이 좀 많이 발달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적 보는 것도 좋아해서 마야? 네, 워낙 거기 유명한 사람들 많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네, 여행으로 왔을 때는 칸쿤이 제일 생각나고요. 또 신혼 부부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 파라다이스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또 호텔에 좋은 거 먹으면서 진짜 많은 거 즐겨보고 싶어요. 칸쿤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동부 쪽에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가 있어요. 한 5년 전에 제가 그쪽을 여행 가서 에어비앤비에서 만난 친구가 거기서 이제 리조트를 하는데 그쪽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휴양지고 그래서 한 번 정도 가보고 싶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나라입니다. 그 멕시코 모자, 그게 딱 상징적으로 떠올라. 거기에서만 나타낼 수 있는 그 특유의 모자. 브리또요. 학원을 다니면서 입시를 하면서 브리또 맛집을 진짜 많이 갔어요. 맛있는 타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은 되게 유명한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줄 서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흥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TV를 봐도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되게 자기 나라를 엄청 사랑하는 느낌? 네. 저 멕시코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이트하도 멕시코 음식 맞죠? 그 화이트하 타코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멕시코 음식이 좀 살짝 매콤하면서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코랑 안경이랑 붙어있는 아세요? 이거 장난감 같은 코수형? 그게 생각나요. 저희 동네에 멕시코 룸바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맨날 지나갈 때마다 띠! 이러고 그것 때문에 멕시코 아저씨가 맨날 생각납니다. 멕시코 하면 나초, 타코, 마약. 미국하고 경계선에 되게 마약과의 전쟁이 많죠. 제일 좋아하는 미드 중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하나가 나르코스인데 거기서 네, 펠릭스 가야르도 그 마약사. 좀 멕시코는 좀 사기꾼이 좀 많은 나라? 해외에서 이제 여행하시는 그런 유튜버 분들 이렇게 영상 보면 사기를 멕시코나 그런 쪽에서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약? 갱단, 총기, 위험한 이미지가 많고 안 좋은 이미지의 뉴스나 아니면 매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약이나 아니면 좀 갱들, 그런 막 문신한 양아치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좀 매콤한 음식, 멕시코 음식 먹었는데 맛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코탈, 이렇게 된 거 저는 코털이 안 나서 그렇게 한번 코털 타봤으면 좋겠어요. 네. 멕시코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뭐 타코, 퀘사디아 와요. 음식적 취향에는 정말 잘 맞더라고요. 타코는 뭐 보통 시중에서 접하기가 쉬우니까 저도 많이 사 먹고 있어서 타코 멕시코 하면 타코 이렇게 했다. 아 타코 제가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제 입맛에 그냥 나름대로 맛은 있었던 것 같아요. 타코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와사삭 하면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철판에 떼가지고 그렇게 접어가지고 먹는 그 맛이 좀 매우 기억이 납니다. 타코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타코를 좋아하거든요. 음식을 먹으면서 아, 이 음식의 유래는 뭘까 막 이런 거를 궁금해했는데 그래서 멕시코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멕시코 하면 뭐 아무래도 나초 이 타코도 멕시코 음식 맞나요? 하여튼 예, 저희가 뭐 이태원이나 이제 이런 데 가서 자주 조금 굉장히 맛있게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타코요. 왜냐면 친구가 어떻게 해서 뭐 가져왔거든요, 한국에. 근데 그거 먹어봤는데 제 취향이에요. 그리고 또 멕시코 콜라도 있는데요. 맛이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